안녕. 안녕하세요. 김셀이에요. 오늘이 며칠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또 다시 집에서 항암 치료 중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브이로그에 많이 꽂혀가지고 오늘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어요. 이전에는 이번 브이로그였으면 이번에는 집순이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먹고, 먹고 나서 뭐 하고, 또 밥은 점심은 또뭐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전부 찍고 싶었는데, 사실 브이로그가 얘기하는 것보다 많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찍고 편집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완벽하게 하루 일과를 전부 찍진 못했고, 낮 동안에 하루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얘기 없이 저의 브이로그를 찍어봤으니까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마이크. 남편의 사진 마이크입니다. 댓글로 응원 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댓글 보면 제가 워낙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영상 좀 그만 찍고 그림 좀덜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 나으면 이것저것 열심히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고요. 풀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도 계시고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완치가 희박하기 때문에 완치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완치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멋지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하루 조금 힘들더라도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싶으면 그림도 그리고 브이로그도 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하고 유튜브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유튜브도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지만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플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댓글을 또 읽다 보면 악플을 어쩔 수 없이 또 읽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악플을 신경을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나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고 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화내고 말면 끝인 거죠. 그래서 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것 한번 화내고 말겠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말고는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저는 뭐 댓글로 순간순간 댓글 읽으면 좀 속상하고 그런 건 있지만 빨리빨리 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댓글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안 하셔도 돼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브이로그 한번 재밌는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보시죠.
먹는 문제와 해가운 식단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 새끼를 일정 시간에 제때 먹어야 된다고 칩시다. 굶어서 빼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평생 굶어야 된다. 경험하시겠지만 다시 먹는 순간 굉장히 빨리 체중이 늘죠. 다시 말하면 굶는 방법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성공한 새로운 문제는 양이 아니고 식단인데. 뿐만 아니라 일일 일식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녁 한 끼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저녁마다 폭식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위의 크기가 늘어나게 된다. 식사를 거른 학생보다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 학생들은 체중 감량 외에도 아침 식사의 좋은 점을 한 가지 더 있다. 만일 아침을 걸을 경우 전날 밤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긴 공복 기간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포도당 식사 횟수는 줄었는데 체중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인조차 설탕 커피를 가벼운 음료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오해다. 최근 한국인의 당 섭취량이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고에 10대부터 40대까지 비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당 섭취량. 하나, 둘, 셋, 히! 승리! 계속 마음이 걸렸었다고. 안 들어가? 그만하면 됐지 뭐. 쏙 들어가야 되는데. 캠핑 가고 싶어. 텐트 사러. 바지 좀 올려 입던가. 응. 무슨 패션이고 그게. 몰라.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학식 먹으러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손에 뭐 들고 가요? 이것은 정수기죠. 아 역시 주부. 정수기가 고장나서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에서 고쳐주나요? 우체국에 보내서 어딜 보낸 건가요? 뭐 그런 데 있어. 그렇군. 강명대는 방꼭대기에 있죠. 찌디오야? 앞 모습을 찍길 원한다니. 밥 힘들고 시키는군. 밥 먹으러 가려면 산으로 가야 합니다. 오르막길이 보이시나요? 먹으니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저기서 저건물 안에 밥이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봅시다. 너무 힘들고 그래도 잘 올라왔다.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구나. 못생겨 보이는 거. 네? 역시 학생들이 제기 반란 하고만. 네. 아니, 뭐 전시들이 참신하고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약간 네 스타일인데? 작품도 많고 좋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다양한 스타일 볼 수 있으니까 재밌지.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덜 다른 거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육삼필댕 마음에 들어. 육삼필댕 이거를. 이게 좀 괜찮네. 육삼필댕 이거를 되게 잘 그렸으면. 그렇지. 그거도 저거밖에 안 해. 이거 좀 발전시키면 그림은 잘 팔리겠다. 그러니까. 육삼필댕 잘 그렸으면 내가 사고 싶네. 길고양이 네, 이렇게 예쁜 거 처음이다. 학교 고양이. 학교 고양이 좀 다른가? 학교 고양이 잘 먹어서. 장난 아닌데? 피 뭐 때깔이 좋은데? 너무 예쁜데? 부끄러움이 없구만 이제. 귀여워. 좀 밑으로 가자. 시선을 좀. 귀여워. 절대 안 도망친다고. 사람 같은데. 정말 터치 해봐, 터치. 터치? 무서워. 터치 무서워. 잠깐만. 아빠가 노려봐. 투샷. 너의 행위에 관심이 없구나. 얘한테 관심 없다. 영영 이쪽으로 한번 봐주겠니? 귀여워. 발 진짜 커.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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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달려나 왔고 학교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합니다.